안녕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에는 주얼리 브랜드 안나루이자의 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나루이자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얼리 브랜드인데요. 엄청 예쁜 주얼리들을 정말 좋은 가격에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몇 가지 주얼리들을 골라서 직접 써볼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현재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는데 제가 택배를 미국에서부터 독일로 받은 거거든요. 근데 택배가 진짜 빨리 도착을 했어요. 택배가 출발을 했다는 연락을 받고 한 2, 3일 만에 바로 택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송이 무척 빨라가지고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받아서 상자를 딱 열었는데 주얼리들이 엄청 귀여운 파우치에 들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선물 받는 기분이었어요. 파우치가 함께 배송되니까 실제로도 주변에 선물용으로 구매하기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얼리들을 나중에 이 파우치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해도 엄청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안나루이사 제품들이 14K 골드로 된 제품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 금으로 된 반지를 골라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액세서리 착용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사실 제가 목걸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잘 착용을 안 하는 편이에요. 대신에 저는 팔찌나 반지 같은 거를 착용하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고른 이첫 번째 반지는 바로 이렇게 줄이 꼬여 있는 듯한 이런 디테일의 반지인데 가까이서 보면 뭔가 크로아상 같다는 느낌도 들고 엄청 반지가 도톰하고 꼈을 때 묵직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른 이 반지는 데일리 링으로 끼기 너무너무 좋은 무난한 이런 반지를 골라봤습니다. 굵기가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게 예쁜 정말 적당한 두께이고 제가 이런 반지 하나만 중지에 포인트로 이렇게 끼고 있는 걸 엄청 좋아해요. 제가 원래 항상 중지에다가 끼던 실버 링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올해 여름에. 그래서 요즘에 이 반지를 받자마자 데일리 링으로 중지에 항상 이 반지를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얼리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또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할인 코드도 이렇게 제가 받아왔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에 안나루이자 사이트도 남겨놓을게요. 링크를 해서 혹시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주얼리 있으시면 이 할인코드 링크 사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합리적인 쇼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저는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플리마켓을 구경 가려 하거든요. 민호 언니 만나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플리마켓 구경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니트 옷 정리하다 발견해서 진짜 오랜만에 입었는데 제가 이거를 한 3년 전인가 코스에서 샀던 반팔 니트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발견해서 입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옷을 사는 걸좀 줄이고 갖고 있는 옷을 좀 열심히 입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옷이 진짜 귀여운 게 이렇게 영상에서 좀안 보이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당근 케이크처럼 주황색이 콕콕콕콕콕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무척 좋아하던 옷이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입으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안녕. 제가 잠깐 나가기 전에 제가 어저께 플리마켓이랑 또 빈티지 팝업 스토어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옷을 두개 샀는데 그걸 잠깐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요 니트 베스트를 샀어요. 약간 처음 보고 나서는 약간 조금 할머니 옷 같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핏도 낙낙하니 너무너무 귀엽고 여기가 단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추를 이렇게 잠그면 니트 베스트고 이렇게 풀어서 가디건 같은 느낌으로 입을 수도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입고 있는 이 빨간 색깔 바지인데 이 바지가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보자마자. 근데 살짝 저한테 허리도 엄청 크고 밑에 길이도 엄청 커가지고 약간 수선을 맡겨야 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런 바지가 흔치 않으니까 바로 집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이 바지 안이 전부 다 기모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아주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개다 제가 진짜 엄청 저렴하게 잘산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되게 마음에도 쏙 들고. 저는 오늘도 이제 연습실에 가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하다가 올것 같은데 제가 오늘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올 생각으로 도시락도 쌌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까지 연습할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인생은 금물이라고 오늘도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올것 같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나가기 전에 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 코가 좀 살짝 맹맹한데 제가 갑자기 감기에 걸려가지고 어제가 조금 심했고 그래도 오늘은 되게 많이 나아지고 코가 막힌 거 말고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연습을 가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지고 제가 집에 히터를 틀었거든요. 근데 히터가 좀 갑자기 틀다 보니까 공기가 건조하고 공기가 건조하고 그래서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요즘에 뭔가 음식 먹는 거에나 뭐 건강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사실 쓰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먹는 것도 좀더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뭐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아프니까 하게 되네요. 오늘도 연습 열심히 잘할 생각이고요. 또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새로운 비자 태워민이 있어서 그거 관련된 서류들도 준비를 아마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되게 멀다.
안녕 여러분, 오늘 목요일이고요. 날씨가 진짜 엄청 엄청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이 오는 것처럼 그런 날씨인데, 저는 오늘도 연습을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습 좀 하다가 저녁에는 제 6촌 오빠, 친척 오빠가 또 켈른에서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저녁도 먹고 오랜만에 또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신발을 하나 샀거든요. 근데 뭔가 요즘에 살로몬이 너무 갑자기 예뻐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무슨 등산화 같은 신발을 왜 신지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사람이 적응의 동물인지 뭔가 베를린에서 신는 사람 보면 너무 예뻐 보이고 이래가지고 저도 큰맘 먹고 샀는데, 세일을 해가지고 진짜 반 가격에 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런 신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저는 이제 또 연습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진짜 한겨울 날씨만큼 날씨가 추웠어가지고 살짝 좀 옷을 두껍게 입어야겠다 싶어서, 정말 이거 겨울 옷인데 겨울 외투를 벌써부터 개시를 했습니다. 이제 10월 말밖에 안 됐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거의 10월 말쯤부터 독일에서 항상 패딩을 개시했던 것 같아요. 한 10월 말 되면 독일은 너무너무 추워지니까 갑자기.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저녁에는 제가 민우 언니를 만나서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를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고 뭐 저녁도 먹고 그러고 집에 올것 같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저는 또 일요일이니까 플리마켓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되게 오전 이른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연습실에서 연습을 조금 하다가 그 근처에 되게 크게 열리는 또 앤틱 마켓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또 제가 영상에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오늘은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도 날씨가 해도 나고 좀 따뜻한 것 같아서 이렇게 자켓이랑 안에 니트를 입고 밑에는 제가 좋아하는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또 나가가지고 하루 잘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습 잘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내일 드디어 비자를 받으러 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기존에 계속 학생 비자만 받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프리랜서 비자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학생 비자랑은 다르게 프리랜서 비자는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좀 다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한 달간 동안 제가 그것들 준비하느라고 사실 마음고생을 조금 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내일 비자를 받는 날이어가지고 내일이 지나면 좀 마음이 개운하게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차근차근 서류들을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 기준에는 엄청 서류가 준비가 잘 된 것 같지만 또 내일 가봐야 아는 거니까 항상 비자청 갈 때는 뭔가 준비가 완벽하게 다 된 것 같아도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빠트려온 것만 같고 막 약간 그런 기분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비자 잘 받고 나면 프리랜서 비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약간 이런 거를 인터넷에 서치해봐도 한국어로는 정보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글로 한번 쭉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저는 서류들을 한번 다시 또 잘 준비를 했는지 확인을 또 꼼꼼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쉬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되게 하루 종일 연습하느라고 살짝 좀 지치네요.
shoes and socks all kick in the tall grass. When we lay, we lay so solid. And we don't move a muscle till we hear them calling. When we talk, I feel so bad. Cause all I think of are terrible things we've said. But I'm right here. Till I'm dead.